북구는 현재 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주민참여 예산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북구의 살림살이들을 주민들의 꼼꼼한 검토와 계획으로 결정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지난 2003년 전국에서 최초로 운영이 돼 지금 현재 전국 200여 개 지방자치단체의 모범적인 모델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 인터뷰 이 사람 이번 시간에는 북구 예산참여 시민위원회 오하타 위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위원장님, 이 주민참여 예산제란 어떤 건지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북구 주민예산 참여 제도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답변에 앞서서 우리 북구 주민예산 참여 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KCTV 우리 광주방송 대표사님을 비롯한 방송 관계자 여러분들께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예산 참여 이 제도란 전국의 모든 그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예산 편성을 하게 되는데요. 예산 편성은 우리 모두 그 공무원들이 사실 하지요. 하는데 그런데 저희 북구는 2003년도부터요. 전국 최초로 그 예산 편성 과정에서부터 집행까지 그리고 결산 분야까지 저희들이 재정 분야의 모든 그 분야의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참여시켜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은 이제 저희 지역의 그 현안 사업들을 이렇게 집행하는 이 과정에서요. 우리 주민들이 불평불만이 사실 많았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불평불만을 사실 해소하기 위해서 이게 예산 편성 시에 지역 주민들을 이렇게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여시켜서 토론도 하고 또 이렇게 심의도 하고 또 문제점이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조정도 하고 그래서 이제 지역 사업들에 대해서 이렇게 모두 원만히 네. 이렇게 집행될 수 있도록 이런 과정에 이렇게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제 활동을 하는 그 제도를 주민예산 참여 제도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북구 주민참여 예산 제도가 지난 2003년 시작이 됐는데 네네. 이렇게 먼저 북구에서 도입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예, 도입하게 된 그 계기가 있습니다. 방금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주민들의 한마디로 그 불평불만 해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예전에는 이제 단체장이 이렇게 출마를 할 때 그 공약 위주로 이렇게 지역 현안 사업들을 이렇게 많이 집행되곤 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이제 불평불만이 사실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주민들의 불평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그럼 무엇일까? 라는 대안을 이렇게 찾게 되는데요. 이제 그 대안을 찾는 과정에서 이 제도를 이제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그 참여함으로써 불만들이 이제 많이 해소가 됐죠. 그런데 네. 저희 북구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런 그 지역의 현안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 거의 불만이 이렇게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므로 이제 이 재정 집행의 공정성과 이렇게 투명성 네. 그리고 이제 사업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주민들의 호응도가 이렇게 굉장히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한 13년, 14년째 운영이 되고 있는 건데 현재까지 좀 어떻게 진행이 되어왔는지 궁금합니다. 예, 우리 북구 주민예산 참여제의 이 제도에 대해서 저희 그 제도가 시행된 시기는 사실 2003년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네. 이제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한 시기는 이제 2004년도부터 있죠. 네. 이제 그동안에 사실 많은 그 변화와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제 많은 변화와 활동을 해왔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면요. 네. 2006년에는 지방혁신토론회에서 그 대통령을 비롯한 이제 246개 우리 지방자치 장들이 참여한 자리에서 이제 저희 북구 예산 참여 시민회가 이제 우수 사례를 이렇게 발표한 적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2007년에는 이제 행정자치부의 지방 혁신 브랜드, 그 10대 혁신 명품에 이제 이렇게 선정되기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2007년에는 이제 OECD 그 제36자 공공행정위원회에 이제 참석해서 이제 자치단체의 또 우수 사례를 이렇게 발표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2009년에는 그 아시아 사이언스 파크 협회에서 주관하는 미국 그 행정학회에서 이제 초청이 돼서 또 지방자치단체 이제 우수 사례를 저희들이 발표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2013년에는 이제 태국 농업협동조합부에서 그 대표단들이 이제 저희 북부를 방문을 해서 이 제도에 대해서 이제 벤치마킹을 해갔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현재까지 162개 이제 이 기관에서요. 네. 한 1,100여 명의 이 전문가들이 이 다녀간 그 많은 변화를 가져왔지요. 네. 네. 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까지 정말 좋은 제도라는 것을 입증한 셈인데요. 뭐 그동안에 분명 주민참여 예산 제도를 시행했던 것과 또 안 했던 때가 또 그만큼 뭐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뭐 네. 성과를 이룬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예, 네. 네. 그 해마다 이제 저희들이 이제 한두 가지씩 이 제도를 도입시켜서 이제 이렇게 발전시켜 오고 있는데요. 네, 몇 가지 발전된 그 제도와 성과를 제가 말씀드리면요. 첫째는 이제 2011년 이전에는 저희들이 이 결산 분야까지 이제 집행을 안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2011년 이후에는 그 사업의 그 투명성이 얼마나 이렇게 집행을 하는데 되었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결산 분야까지 이제 그 확대 시행을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2013년도 우리 김정은 위원장 그 시절인데요. 이제 우리 주민들의 이제 참여도를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이제 27개 동을 이제 5개 동 또는 6개 동으로 이렇게 묶어서 이제 5개 권역별로 권역별 설명회를 이제 이렇게 저희들이 그 갔습니다. 네. 그래서 지역의 주민들의 여론을 이제 폭넓게도 수렴하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제도가 갈수록 이제 만족도를 높여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요. 2016년 이제 올해 저희들이 내년도 2017년도 이제 사업에 대해서 오늘 이제 저희들이 그 지역의 이 동 소규모 사업과 그 정책 사업을 이렇게 이원화 시켜서 그 시행하는 제도를 이제 보완을 좀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지역의 현안 사업들을 이제 선정할 때요, 예, 우리 다양한 주민들의 이제 그 공모 사업을 이게 모바일 투표 제도를 이제 저희들이 통해서 네. 이제 주민들의 이제 그 사업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저희들이 그 모바일 투표 제도를 또 도입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우리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에 대해서 몇 건이 접수되었으며 그 사업의 반영이 그러면 얼마나 됐는가에 대해서 그 2년간의 성과를 제가 말씀드리면요. 지난 2014년도에는 43건, 예, 10억 2,900만 원의 사업 인정이 접수가 돼서 25건에는 5억 6,300만 원이 이렇게 반영이 돼서 반영률로 따져본다면 이제 58%가 반영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5년에 이제 37건이 이제 접수가 되어서 이제 사업 예산 규모가 6억 5,600만 원 이제 사업이 이렇게 접수가 되었는데요. 네. 19건인 2억 3천여만 원 이제 반영이 돼서 51.3% 정도에 이제 저희들이 반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2016년에는요, 이제 그 정책 사업 동 소규모 사업 이렇게 합해서 예, 접수가 많이 됐는데요. 올해는 더 많이 돼서 총 73건에 25억 3천여만 원에 예, 접수가 돼서 37건이 이제 적합 사업으로 이제 판정이 됐죠.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네. 선정이 됐고, 내년도 사업은 이제 10월 총괄 토론회에서 이제 결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11월에 이제 저희들이 최종 민간 협의를 통해서 내년도 사업을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이제 가장 큰 성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중앙부처의 예산도 투명하고, 네. 그리고 이제 공정운영 원칙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우리 북구예산참여시민위원회의 활동이 사실 우리나라의 그 재정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큰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네. 가장 큰 그 활동으로 이렇게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정부에서는 이제 2011년도부터요. 네. 그 지방재정법 제39조에 그 주민예산 제도를 통하여 여론을 수렴한 후에 이제 편성을 그 할 수 있도록 이제 의무적 명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행령을 또 공포를 해서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사실 의무적으로 이 제도를 뭐 시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원래 이 구정사업이라는 게 참 어떻게 보면은 공무원들 위주로 이렇게 사업이 진행됐다고 하면 이 북구의 주민참여 예산제도로 인해서 주민들이 직접 어떤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주민들이 직접 뭐 참여를 하고 또 그 성과가 있기까지 주민들이 굉장한 그 만족감을 느낄 것 같은데요. 그동안 이런 활동들을 하시면서 좀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있으시다면 어떤 게 좀 있으신가요? 예,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그 지역 현안 사업들 중에 이제 심사에서 이렇게 누락되거나 탈락된 그 사업은 그 재선정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네. 이제 거기는 그 최종 민간협의라는 그런 이제 기구에서 저희들이 그 결정을 하는데요. 우리 이제 민간협의회 이쪽 기구는 그 실북장 공무원들이 이제 다섯 분 참여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대표 시민위원회 위원장으로 이렇게 참여하고요. 또 이제 우리가 5개 분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5개 분과 위원장들이 이제 참여를 해서 이제 그 탈락된 그런 사업이나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민간협의회에서 또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회의를 해서 한 가지 그 사업이 탈락된 사업이 있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민간협의회 저희들이 회의를 거쳐서 그 결과가 이 사업이 이제 공공성을 띠는 좋은 사업이므로 반드시 이렇게 시행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그 회의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사실 그 이런 예산이 없다라면은 이런 것을 그 구청장한테 얘기를 하더라도 편성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이었냐라면은 저희 북구는 이제 아시다시피 도농 복합 지역으로 이제 경북동하고 영전동 지역은 그 농촌 지역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북구에 그 전통 축제가 하나 있거든요. 영전 둘레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전 둘로래. 네. 예. 예. 경북동 영전동 그 지산동 일대에 이제 그 불려지던 흥겨운 노동요라는 그 노래가 있어요. 네. 이제 이것은 이제 우리 농민들이 이제 6월 유두절이면은 이제 그 풍작을 기원하는 그 전통 행사입니다. 네네. 그 이제 이런 중요한 그 행사장에 사실 그 공공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이 사실 하나 있었었는데요. 네. 이제 그 금액도 좀 상당히 큰 금액인데 이게 탈락이 됐죠. 그래서 이제 그게 탈락된 이유가 사실 이제 예산이 없으니까 이제 아마 탈락이 됐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건 공공성을 띈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라는 이제 회의 결과가 나와서, 이제 화장실은 사실 어느 지역을 가든 간에 화장실은 사실 얼굴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 민간협의회에서 이제 그 이 사업을 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우리 송광훈 청장께 건의를 드렸죠. 건의를 드렸는데, 다행히 어렵게 뭐 다른 사업을 뭐 이렇게 재해서라도 저희 그 사업을 민간협의회에서 이제 그 다시 선정한 그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네. 잘 치를 수 있었던 그런 기억이 이렇게 남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 지금 말씀만 들어보면 굉장히 장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장점들이 좀 있을까요? 이제 그 장점을 말씀을 드리면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주민들이 예산 편성 시 결산 시까지 전 과정을 이제 조례 절차에 따라서 이제 욕구 불만을 가진 다양한 계층의 이제 주민들이 네. 이렇게 참여를 시킴으로써 이제 그 사업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많은 대화와 토론을 거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크고 작은 우리 지역의 현안 사업들을 그 결정한다는 점에서 주민들의 불만이 이제 해소가 되죠. 그래서 이제 불만이 해소가 되다 보니까 사업 집행이 이제 원활하게 돌아가겠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민원 제기가 없다는 그런 점에서 가장 큰 장점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장점은 이제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참여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지자체의 정책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하다 보니까 네. 주민들과의 그 소통 문화, 대화를 많이 하니까요. 네. 이런 소통 문화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또 큰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이 주민 참여 예산제에 모든 주민들이 다 참여할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또 그렇지는 네. 않잖아요. 네네. 어떤 주민분들이 좀 참여할 수가 있을까요? 네, 이제 그 뭐 우리 북구 주민이면요, 뭐 누구나가 우리 저 예산 참여 시민위원회에 이렇게 참여를 할 수가 있고요. 네. 이제 이원 저희들이 모집은 그 규정된 조례에 의해서 이제 공개 모집을 이렇게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공무위원들은 이제 될 수 있는 한 그 예산이나 이런 행정에 관한 그 전문적인 좀 지식을 나름대로 갖춰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좀 선정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비영리단체, 그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해서 그 민간단체에서 추천을 받는 이제 의원들이 또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의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동지역회의 우리 그 의원들은 그 주민자치위원 2명을 이렇게 선정을 하고 또 공개 모집한 주민들, 주민위원들을 이제 3명 모집을 네.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지역에서 이제 그 성실 납세자들이 이렇게 추천이 들어오면은 이게 추천을 받는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주민들은 어떤 방법으로 좀 참여하면 좋을까요? 예, 그 주민 참여의 우리 시민위원들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북구민이면 누구나가 참여를 할 수가 있고요. 이제 그 참여 절차를 제가 말씀드리면은 그 매년 그 1, 2월 중에 구청 홈페이지에 참여위원들을 이제 공모를 합니다. 공개 모집을. 네네. 그 이제 3월에 최종적으로 이제 시민위원 또는 우리 지역위원들이 이렇게 그 구성이 끝나면 네. 이제 구청장이 이촉을 하지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공개 모집을 통해서 3월에 이제 위원들이 구성이 되면은 시민위원을 이제 선정 이후에 2017년도 이제 내년도 그 사업을 위해서 이제 그 처음 간담회가 이제 이렇게 위원장단 간담회가 이제 시작이 되죠. 네. 네, 그래서 이제 3월에 이제 위원장단이 구성이 되면 3월에 이제 공식 그 저희 위원회가 활동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이 북구 주민 참여 예산제도 어떻게 좀 이렇게 진행이 될까요? 네. 이제 매년 그 1, 2월에 이제 시민위원들과 이제 동 지역위원들이 이제 이촉이 이제 끝납니다. 끝나면 3월에 저희들이 공식 그 예산참여 시민위원회 그 위원장을 비롯해서 각 분과위원회 이제 분과장 이런 간사들 그리고 선임한 후에 이제 2017년 그 활동을 시작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4월 달에는 이제 지역의 그 27개 동의 이제 5개 권역별로 정말 5개 동 또는 6개 동을 이렇게 묶어서 네. 약 5일간에 거쳐서 이제 권역별 설명회를 이제 합니다. 그리고 이제 5월과 9월에 이제 2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주민 예산 학교를 이제 개최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6월에는 저희들이 그 결산 분야까지 아까 그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결산 분야까지 설명회를 하고 또 우리 위원들의 전산 교육, 전문화 교육도 이제 이렇게 시키고 있고요. 네.
이제 9월에는 또 이제 내년 또 그 현안 사업에 대한 사전 설명회가 있어요. 사전 설명회는 이제 가진 후에 이제 이달 저희들이 그 10월 중순경에 총괄 토론회를 개최한 후에 내년도 그 시민위원회에서 이제 사업 선정을 이제 합니다.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11월 중에 이제 그 민간 협의에서 최종적으로 내년도 사업을 이제 그 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도 그 더 좋은 그 대안들이 많이 제시되고 연구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제 끝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네, 그리고 우리 북구 주민과 주민 예산 참여 시민위원회 위원 여러분, 올 여름 정말 더우셨죠? 올 한 해도 우리 예산 참여 시민위원회 활동이 이제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입니다. 올 한 해도 정말 열성적으로 활동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달까지 내년 2017년도 이렇게 사업을 선정하기 위해 더운 날씨에도 현장을 다니시면서 또 내년 또 지역의 현안 사업을 선정하는데 현장 심사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또 내년 2017년도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위원장님, 북구의 살림살이들 앞으로 또 꼼꼼하게 검토하고 계획하셔서 주민들이 또 좀 더 잘 살 수 있는 북구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현장 인터뷰 이 사람 이번 시간 북구 예산 참여 시민위원회 오화탁 위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